어때? 이건 내 거. 야, 네. 야 비주얼이 끝내준다. 와. 하나 먹, 하나 드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하나. 저희가 대충 우리 수주 씨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하셨는지 프로필이나 이런 걸 대충 저희가 좀 찾아봤거든요. 아, 그래요? 아, 이거 저희가 준비 없이. 이건 언제 먹고요? 먹어야죠. 네. 먹고 궁금하죠. 예. 이게 실금은 맛없고. 맞아요. 이거 여기가 실금 너무 아, 78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경솔했네요. 네. 이영자 씨 앞에서 네. 생선을 놓고,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놓고. 아니, 오빠 여기. 아유, 거구나. 감사합니다. 아우, 예의 바르네.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어떻게 먹지? 와. 아이고. 먹는 거는 아직까지 초짜네. 그걸 왜 못 넣어요? 와우. 이거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행복해. 아, 야, 이게 또 재밌다. 먹어보라는 이쁘다, 건가요? 수주 씨. 이건 어차피 다르네. 요즘 제일 핫한 모델이니까 모델스럽게 먹어줘요. 야. 아, 이쁘게 먹는다. 멋들어지게 먹는다. 응? 이거구나. 소시지가 맛있네. 매콤해요.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어쨌든 이거 위해서 밀라노에서 일부러 오신 거고 이거 끝나고 네. 파리 다시 돌아가셔야 되고 네. 요즘 패션위크라서 상당히 바쁠 때잖아요, 유럽이. 네네네네. 예. 근데 이렇게 바쁘게 다닌다는 건 그만큼 찾는 데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어디에서 누가 그렇게 수주 씨를 찾는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오늘의 수주 씨가 이렇게 바쁘게 활동을 하시는지 대충 좀 찾아봤거든요. 아, 정말요? 예. 자, 모델 데뷔 2년 만에 제 세계 4대 컬렉션인 뉴욕, 파리, 런던, 밀라노 런웨이를 휩쓸고 세계 톱 50명, 세계 톱 50 모델 랭킹에 진입을 합니다. 와우. 그리고 뉴욕 매거진이 선정한 주목해야 할 신인 모델 탑 10에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 유럽, 한국, 대만 등 각종 패션 매거진 커버를 장식하고 와우. 월드클래스 모델의 위엄을 가시 오. 샤넬의 수장인 칼 라거벨트가 사랑하는 동양인 모델로 매 시즌 샤넬 컬렉션 참가. 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우. 그리고 이분 또 유명하지. 브라질의 지젤 번천, 지젤 번천! 카라 데리바인 세계적 톱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샤넬의 뮤즈로 맹활약. 금발의 동양이란 타이틀로 세계 무대를 누비며 한국 모델의 위상을 높이는 중이다. 수진은 모델계 금입니다요. 아니, 근데 우리 수주 씨가 이 모델에 캐스팅 될 때가 좀 독특하게 캐스팅 된 걸로 우리 만석 씨가 알고 있지 않아요? 네. 아, 네.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많이 갔었어요, 놀러. 버클리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네네네. 버클리에 살았거든요. 네. 버클리에 사셨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가서 빈티지 쇼핑을 되게 좋아했는데, 빈티지 샵에서 이제 쇼핑을 하고 있는데 어떤 되게 아담하신 언니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너 되게 키가 크다. 키가 몇이야? 그래서 나 178 이랬더니 그래 그럼 너 나이는 얼만데? 그러니까 제가 한 23 정도 됐었거든요. 20살 이러니까 아주 어리지는 않았네. 나이가 꽤 있구나. 진짜 뭐지? 23살? 이랬는데 자기가 모델 스카우트라고 그래서 이제 명함을 주면서 모델 일에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해서 그때 이제 관심이 있어서 연락을 했죠. 연락을 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네네. 아, 근데 23살에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그 스카우터를. 네네네. 그럼 23살은 진짜 좀 늦은 나이 아닙니까? 그렇죠. 되게 늦은 나이죠. 네. 보통 이렇게 에이전트가 모델을 발굴할 때는
한 13살에서 16살 정도? 그렇게 어려요? 네, 그런. 지자본 전 같은 경우 몇 살에? 아마 15살? 15살? 지자본 전주 코코로사도 저랑 친한 친구인데 13살 이렇게 바바라 닮은. 아, 그래요? 네. 바바라랑 친하다면서요? 네네. 그 친구가 최연소 아니에요? 네. 그 사람 몇 살에 모델 된 거예요? 13살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 네. 모델들이 일찍 하는구나. 아, 일찍. 근데 20살 넘어서 하는 친구는 거의 없는 거죠? 네네. 처음에 그러면 그렇게 좀 나이가 그래도 좀 늦게 시작해서 경쟁할 때는 아무래도 좀. 그럼 나이를 처음에는 네. 약간 속였어요. 아. 몇 살로 속였어요? 이제 해외에서 뉴욕으로 진출한 건 26살 정도였으니까. 아. 그때 이제 23, 22 막 이렇게. 오. 많이는 못 속이고. 야. 근데 외국에서 보면 동양인들이 이렇게 주름이 별로 안 가잖아요. 그래. 네네, 맞아요. 네, 늦게 늙잖아요. 좀 어려 보이는 게 있죠. 근데 우리 수주 씨가 어떤 모델도 해내지 못한 것들을 최초로 해낸 게 있어. 아시아에서? 예. 아시아 모델 중에서는 최초로 샤헤. 샤헤 모델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냥 모델이 아니라 전속 모델. 전속. 맞아요? 전속은 아니고 단독. 익스클루시브를 처음으로 받았어요. 몇 년도예요? 2013년 어떤 웨니퍼 오트쿠티를. 아, 그럼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그게 제가 이제 모델 머리를 원래 시작할 때는 흑발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 주 시즌을 했는데 반응이 처음에는 썩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싶어서 머리를 탈색하고 일을 조금 더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전 파리보그 편집장이셨던 카린 노리셀즈라는 분이 처음에 이렇게 캐스팅을 하고 마음에 들으셔서 화보를 몇 번 찍고는 저한테 아 너는 이제 You're my girl 이러는 거예요. 너는 내 새끼여 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야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You're my girl 그래. 이렇게 노래도 아니고. 또 최초 있죠? 로레알이요? 네. 아 네. 최초? 최초로 로레알이라는 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모델로 발탁됐어. 그래 최초예요? 3년 전에. 네. 오리알. 오리알 독점 모델. 그 Because I'm worth it 이거 아니야. 좀 유명한 말.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네. 네 많죠. 왜 거기에 최초의 모델이 된 거예요? 뭘 보고 그 사람들이? 뭔가 제가 이제 영어도 되고 조금 그냥 모델이다기보다는 좀 뭐라고 하지? 퍼스널리티가 있어서 조금 그렇게 잘 된 것 같네요. 아니 수지 씨 너무 겸손하다. 영어가 돼서 모델 누가 발탁해요? 그만큼 재능이 매력적이죠. 매력적이죠.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 독점 모델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근데 이 독점 모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 건지? 네, 독점 모델이라고 하면 이제 익스클루시브라고 해서 매 시즌마다 브랜드에서 몇몇 브랜드가 이렇게 모델들을 딱 보고 이렇게 딱 아, 이 모델은 우리 브랜드만 섰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오케이가 들어와요. 네, 그래서 다른 데는 하지 말고 우리 것만 해라. 네네네. 그게 독점 모델. 네네. 그게 샤넬이고. 그게 네, 제가 처음으로 한 게 샤넬이었어요. 샤넬이. 그럼 돈도 만만치 않게 받겠네요? 다른 일을 못하게 하니까. 그쵸. 괜찮았어요. 집안채 샀잖아요, 뉴욕에. 판넬이랑 합시다, 판넬. 네. 그 뉴욕에? 네. 독점 모델 해가지고? 독점 모델하고 이제 로레알, 오리알. 오리알. 판넬 독점 모델하고 오리알. 채널하고. 오리알 덕분에. 네, 이제 먹고 살기 좀 편해졌습니다. 그럼 진짜 모델을 해가지고 와 성공했네. 아, 박수 주. 예예. 브라보. 이거 레몬 저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레몬 네, 그러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포 아빠. 목포. 어떻게 하셨어요? 한주 엄마. 아유. 유신하다. 안녕하세요. 야, 양쪽에 앉으시죠. 그러니까 쉬어줘. 어디? 아버지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아유 예. 두 분이 커플티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예, 지금이 어버이날에 애들이 살도 뻔했어요. 애들이라면 여기서 애들은? 아들하고 딸이죠. 아들하고? 네, 아들하고 딸. 아. 아들도 뉴욕에 있고, 네. 얘도
맨하탄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야 돼. 얼마 만에 보신 거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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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예, 이번에는 아빠 올라 그래. 오. 아, 왜 이래? 자주 못 봐요. 네. 1년에 한 번. 아, 아버지 왜 그래요? 미국에 와서 무슨 망신이야? 한국 사람 눈물 많다고. 끄떡하면 울어. 아, 왜 그래요, 아버지? 괜찮아요. 눈이 좀 운전해서 출근에 충혈. 네. 좋아요? 네. 아니 이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니까 네. 이제 피부 같은 게 그러니까, 잘 또 화장품도 또 바뀌고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항상 만나면 진짜 왜 그래? 갑자기 눈물 나요. 얼굴이 뭐가 어떻게 됐나 그거 먼저 이제 항상 먼저 이렇게 보죠. 왜 그래? 몰라요. 아빠 우는 거 보니까. 아, 정 없는 애가 왜 정 있는 것처럼. 되게... 이영자 씨 왜 눈물을 흘리려고요? 아버지가 너무 빛나잖아. 눈이 무서워. 빛나잖아, 사람이. 자, 우리 슈즈를 위해서 뭐 브라보, 뭐 건배 하나 건배 한번 해야지. 치얼스. 치얼스. 아, 좋다. 아, 역시. 아, 아버지. 오늘 치얼스죠. 멋져, 멋져, 멋져. 치얼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치얼스.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초대해 주시고. 깜짝 놀랐죠? 예. 아, 예쁘게 하고 왔네. 미장원 갔다 왔지, 아침에. 아니, 우리 슈즈를 너무 이쁘게 잘 키웠어요, 아버지,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주 예의 바르고 애가 남한테 되게 얻어먹는 거 좋아하고 옷도 네. 연예인을 들치더라고 연예인을 치즈가 빈티지 샵에 갔는데 아, 되게 예쁜 거 언니랑 네. 오빠가 언니가 세 장 쓴 거 같다 아 그래요? 아, 네. 아유 어떻게 해 네가 사줘 집에서는 막내니까 막내들한테 예, 저희한테는 그래도 밖에 나가면 예의 바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예의 바르고 그래서 좋아요 네. 사람들하고 사귀는 걸 참 잘하고 10살 때 왔는데도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예, 소통도 예. 잘 되고 예. 10살 때 왔어요 예. 그리고 요즘엔 인터넷 이게 잘 되니까 받침도 잘 안 틀리고 잘 쓰더라고요 아, 그 네. 받침은 저희 엄마가 원래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세요 아, 아버지 요거 한 입 좀 드셔보세요 바닷가재가 여기 있네요 여긴 싸더라고요, 아버지. 나 영재 씨 준 거를 먹어. 그러니까 돈 7천 원이면 되더라고요. 나 잘라주려고. 혹시 돌아가셔서 부부 싸우시는 건 아니죠? 그러면 제가 아빠를 챙겨줄게요. 네. 그냥 먹어도 될까요? 예, 그러면 아버지. 너도 먹어야 되는데. 아우, 아버지.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어릴 때 여기에 가족 모임 하거나 하면 왔었다고 예. 와갖고 예. 여기를. 아무래도 예. 이제 바닷가고 예.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사니까 예. 어떨 때는 바다 멀리 저기가 이제 우리 한국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고향이 그리우면 여기 와요. 아, 바다 끝이. 바다 너머에 있겠구나. 네. 여기가 넘어가면은 고국이구나 네. 이런 생각. 아, 눈물 나오네. 네. 애들하고 온 것보다 둘이. 나오네. 네. 부부 둘이 와가지고 네. 어떨 때는 바닷가를 이렇게 한번 걷기도 하고 네. 바닷물도 한번 보고 네. 그리고 또 돌아가서 일하고 그랬어요. 벌써 근데 20년이 지났네요. 21년이 됐어요. 진짜 큰 결단을 내리시고. 네. 아니 아버지가 진짜 빚쟁이한테 쫓겨서 도망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애들 한번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미국까지 왔는데 아니 건축학과까지 보냈는데 갑자기 모델 된다니까. 네. 아빠 어우, 우리 그냥 한국 정서 하면 머리 다 뽑아놔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건 있었어요. 수주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미국에 출장 오거나 어디 가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 바비 인형이라고 있었죠. 네네. 바비돌. 그렇지, 지금도 있죠. 예, 네. 그거를 제가 이제 모아다 갖다 줘요. 그러면 수주가 아주 어렸을 때 그걸 자기가 벗기고서 옷을 따로 만들어요. 그런 재능이 있더라고요. 그건 저도 그걸 했는데. 아마.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영자 씨가 이제 네.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이제 이렇게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얘가 있으시다. 네. 그런 그 탤런트적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봤어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서 제가 좀 해보고 나 말겠지 그랬죠. 그랬더니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끝까지 진짜 갔죠. 끝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조금 이제 입지가 올라서니까 엄마 나 그만 안 두길 잘했지 그 말 몇 번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애만큼 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가 방송 처음이신데도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아유 무슨 수주가 엄마 닮았나 봐. 언제쯤 됐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빠. 언제쯤 뉴욕 간다고 했을 때까지 걱정하시다가 예. 뉴욕 간 다음에 언제쯤 됐을 때부터 안심하셨어요? 아 샤넬 익스클루시브 오뚜쿠띠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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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제 되면서부터 바빠지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뉴욕 쪽보다 유럽 쪽에서 아 그러니까 네. 더 이제 하면서 너무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그게 좀 걱정이죠. 그렇죠. 네. 시차도 많고 엄마는 늘 굉장히 예. 걱정이에요. 예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제때 식사도 못하고 또 먹을 것도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그치. 우리야 뭐 많이 먹고 살이 쪄도 괜찮고 빠져도 괜찮은데 관리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찌는 먹으니까. 체질은 그러니까. 아닌데 그래도 관리는 해야 되니까. 직업이니까. 네. 아버님도 너무 다 후리하루이 하시고 너무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타고난 게 있다고.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좋으세요? 괜찮아요. 재밌으셔. 네. 오늘 보고 알았네요. 수지 씨가 빛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부모님의 빛남이 있었네. 아유, 감사합니다. 왜냐면 난 내 딸이면 네. 이렇게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안 예쁜 딸을 뭐 이렇게 저기 한다고 세게 돌아다니고 막 나는 못 견뎌요. 불안해서. 네. 네. 그러면 나는 막 앉혀놓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 불안함들을 얼마나 참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죠. 사실 수지한테 말했지만 너무너무나 불안했죠.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거 털어놔봐요, 아버지. 얼마나 불안했었나. 무슨 일이 나요? 밤이나 낮이나 걱정을 했고 항상 그래요. 항상.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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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유럽 쪽에 테레도 있고 막 이러면. 예, 예, 예. 아, 그렇지. 그럼 이제 얘가 음악회 같은 걸 많이 다녀요. 그러면은 막 거기서 테레가 많이 나잖아요. 음악회 콘서트? 콘서트 막 이런 데 막 사람 많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걱정되는 거예요. 밤이 또 늦어지잖아. 그럼 여자애니까 또 걱정. 아, 이제 미름은 자빠라뜨릴 것 같으네. 쟤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이걸 수지가 모를 거예요, 이런 거. 그분한테는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걱정되는 딸이지만 네. 대한민국의 또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기도 합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빌려주는 저희 네. 네, 모델로 거듭났기 때문에 두 분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두 분 또 오신 것도 감사드려서 선물을. 아이고. 또, 예. 아, 정말 저. 예. 저 수주 씨가 직접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고, 그래도 열어서 한번 드려봐요. 예, 예, 예. 어머, 이것도 열어봐야 되는 수주 씨가 워낙 보는 눈이 높아가지고. 아 예. 왜 그러는 거야 수주 갑자기 아버지한테. 호응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저 엄마 엄마하고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나요?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요. 아, 괜찮아요 뭐. 아버님께 없습니다. 예. 두 개 다. 예, 아, 아버님 저 어머님하고 딸 거래요. 제. 아, 예. 아. 아버지 맥주 한 야, 저는 이거 아버님 예, 아버님 저희는 예, 예, 예. 아니 제가 원래 맨날 예. 출장 다니거나 이래서 선물을 많이 받으면은 엄마를 많이 챙겨 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여자 모델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예. 맨날 엄마 가방이랑 메이크업이랑 이런 거 갖다 드리는데 아빠는 잘 못 챙겨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니. 아버님 거는 우리 수주 씨가 한번 제대로 한번 준비해 줘야 되겠네. 큰 걸로 하나. 네. 한번 봐봐요. 아니, 마음에 드세요? 뭐, 너무 좋네요. 어머, 너무 예쁘다. 어, 커플이네? 네, 커플이네. 아, 커플링 해본 적이 없어. 왜 이게 따로따로 하는 거야? 어, 그런가 봐. 아, 두 개씩 있어서 손만 맞으면 아버님도 네. 하셔도 되겠어. 네, 손가락만 맞으면. 아, 네, 이렇게. 아우! 블루투스 같아, 블루투스. 너무 이쁘다. 요즘 새로 나온 블루투스 모델이에요. 아, 전화 받으면. 예. 예. 여보세요? 헬로? 그거 될 필요 없죠. 아, 블루투스니까. 자, 끝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네. 예, 우리 수준 씨를 너무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많은 팬들한테 감사인만 하세요. 감사 인사. 얘가 자랑스러운 것은 수주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그러면서도 예 수주 신디 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주라는 것은 한국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팬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 우리 수주를 앞으로도 계속 좀 같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예, 한국 사람으로서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두 분 아주 수주 잘 키웠습니다. 박수 보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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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